껍데기들은 미술 작품 인터넷에서 더 확실히 보이 자세히 보잖아. 이렇게 모나리자 요만한데 그거 가서 말 봅니까? 루브르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사진 천장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올리고 밴드 올리고, 물론 정신건강에 좋아요. 근데 돈 아깝잖아요. 자 보세요. 수태고지 라파엘로죠. 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 헤브라이즘이죠. 그리스 고전이에요. 프리마베라 봄, 비너스의 탄생, 뭐 제피로스 휘파람이죠. 바람의 신. 이건 뭐 라파엘로 뭐 하여튼 베스푸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모네타 베스푸치 뭐 한번 나왔었죠. 저기 그 서프라이즈 한 나왔었는데, 이거는 알렉산드로 카바넬이에요. 프랑스 화가인데 이 그림 보고 제가 반했죠. 이게 어디 쓰느냐? 안마 씻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한 달에 안마 받으러 가거든요. 왜냐면 이 작업이 너무 많아서 어깨나 목이 나가요. 저는 작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책도 대략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걔들은 모르죠. 그냥 걸어놨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거 비너스, 아프로디테거든요. 이거 정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여기도 아기 천사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린 거예요. 낭만시대 카바넬이, 프랑스 화가. 머리 빛결 색깔, 몸 피부색 보세요. 피부색. 그리고 아기 천사들. 이러니까 서양애들이 자동차 색도 예쁘고 디자인이 예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할 수 있는데 튀는 거를 싫어하죠. 못하게 하죠. 윌리엄 북으로. 예, 이 살결 보세요. 이건 그리스 고전들이죠. 전부. 이건 전 헬레니즘 영향이죠. 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조각 있죠. 예. 조각 봐도 다 헬레니즘이죠. 예. 저도 이게 바티칸 시티 갈땐 거기 그죠? 예. 라오콘 문상도 있고, 이게 라오콘 문상이잖아요. 그죠? 이건 다 트로이 얘기거든요. 라오콘 문상, 트로이 신관이 이제 트로이 목마다 거기는 위험한 게 있으니까 열지 마라 그랬는데, 그때 그리스를 응원하는 여신들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들을 목 감고 휘감아서 다 죽여버리죠. 이 얼굴의 어떤 표정과 이런 건 압권이죠. 최고의 조각품으로 남겨져 있죠. 라오콘 문상.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이제 라라랜드를 연결해서 얘기를 시켜드릴게요. 이거 전부 페르가몬 신전, 전부 그리스 얘기고요. 이 그림들 제가 이제 스타벅스 얘기를 할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위에 보시면 아는데, 예. 율리시스가 오디세우스 얘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영국 화가가 라파엘 전파라는 화가입니다. 율리시스가 왜 여기 묶여 있고 얘들이 왜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노를 젓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뭔지,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 여자들. 네. 뭐라고요? 오디세이 나오는데 생각나는 그저 노래 들으면 기억 노래 들어가서 그 이름 뭐예요? 세이렌이라고 네, 세이렌 맞아요. 세이렌. 우리가 응급차 세이렌 있죠. 그 세이렌이에요. 얘가 스타벅스예요. 세이렌, 이게 림프라고 얘기하죠. 왜왜 왜 이렇게 됐냐? 아름다운 소리, 그 유혹적인 파문파탈의 소리를 들으면 항해를 못하고 붙잡혀서 죽거나 계속 여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한테 율리시즈가, 오디세우스가 묶어달라고 하고 길은 밀랍으로 막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얘들은 다 귀에 밀랍을 지금 당하는 것 같아요. 그 모티브로 스타벅스가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하워드 슐츠. 저도 하루에 한 번씩 가지만 이 세이렌, 그죠? 소리의 여신. 결리선의 노예들처럼 노젓고 있죠. 이게 바로 얘예요, 얘. 세이렌. 그죠? 근데 이 스타벅스는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모비딕이라는 그 문학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오래됐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네츠케이프라고 아세요? 네츠케이프였어요. 어떻게 아세요? 자, 네츠케이프였는데, 이게 워낙 윈도우하고 브레이치 애들이 워낙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기존에 장악하고 있으니까 익스플로러로 다 바뀌어서 네츠케이프는 지금 기억도 안 나죠. 그게 항해하는 거잖아요. 얘들은 항해하고 우리가 너를 압도적으로 유혹하겠다. 이미 그 정신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이 세렌 여신하고 스타벅스 1등 항해사하고 이 기업 정신이 여기 다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얘들은 심플하지만 항상 미국 가보시면 녹색 많이 쓰잖아. 노란색 이런 거 맛있는 색깔이죠. 파는 거는 자기들이 만드는 거한 개도 없어요. 아시죠? 스타벅스 직접 만드는 거한 개도 없고 다 떼어서 거기에서 파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장악하고 있죠. 맥도날드 부동산 장악하다가 이제 그 사건 한번 일어나가지고 약간 멈추는데 무섭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인문학을. 그래야지 우리가 돈도 벌수 있고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자들은 인문학하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게 좋은 음악 듣고 내가 재미있게 새로운 걸 알면요. 엔돌핀의 4천 배나 되는 다이돌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감동은 내가 히히다 끓으면서 웃는 거 4천 배라니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면은 살찌잖아요. 요런 거는 뭐 가서 그냥 에스프레소 한잔 드시고 좋은 음악 듣고 이게 낫죠. 스타벅스 그죠? 조명까지 다 신경 쓰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사동 가면 한글로 스타벅스 돼 있고 그죠? 뭐 어떤 나라에서 또 나무로 다 해주고 그 현지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얘들의 뛰어난 마케팅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인문학 연결돼 있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전부 단테 신곡도 그리스 고전하고 기독교 영향이죠. 이거 이카루스죠, 그죠? 그리스 신화. 너무 높이 날아서 떨어지는. 이 아름다운 미학적인 것들은 다 신화와 그리스 고전과 비극, 기독교 성경의 어마어마한 상상력의 문학의 승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익하고 있죠. 칸막이 해놓고 공부하고 이 공부하는 모습들이 전부 누가 이렇게 시킨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입하는 느낌이 안 드세요? 외우기 좋다는 게 아니고 층고가 높아야 굉장히 창의적이 되거든요. 상상력이나 이런 게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자, 이건 이제 오늘 뭐다 지나가고요. 이제 라라랜드가 이 관점에서 이 할리우드의 인문학 천재와 디자인 천재들과 음악 천재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었나? 보여드리죠. 솔직히 이때까지 껍데기만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1300번 6, 7년쯤 강의를 하는데 1300회 강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일단 미술이잖아요. 이 LA 쪽 얘기인데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 남자 세바스찬이 라이언 고슬링이고 미아 엠마 스톤으로 나오죠. 미아가 자, 이 영화는 마법이다. 위플래시의 감독. 이 영화도 굉장히 독특한 영화인데, 뮤직 로렌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작년에 개봉했고 아직 1년도 안 됐네요. 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클래식 재료는 미녀와 야수부터 시작해서 신데렐라 콤플렉스, 우리나라 드라마의 모티브죠. 라트라비아타 이런 고전의 모티브에다가 더티 댄싱도 비슷해요. 더티 댄싱 저희 세대에 보신 분들은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세바스찬이고 미아가 그 여자 이제 춤추는 여자인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바꾼 거야. 춤이 아니고 재즈 뮤직과 나의 꿈을 이루는 취업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기 안끌 수가 없죠. 여기서 재즈 뮤지컬 음악이죠. 여배우 우리나라 지금 연예인 바람 불었잖아요. 뭐 양현석 씨가 항상 나와서 오디션 보대요. 여배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마케팅이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딱 패스트푸드랑 너무 맞는 거죠. 근데 재료는 다 고전의 재료인데. 춘희 흐름의 이 오페라는 라트라비아타죠. 그러니까 이 춘희 내용은 보통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프레드하고 비올레타하고 이 고급 코르티잔이죠. 매춘부. 고급 청주에 있는 고급 술집에 다니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룸사롱인데 고위층만 와. 상류층만. 근데 이 알프레도는 그런 손님 중에 하나였는데 의외로 다른 손님과 달리 너무나 순수한 청년인 거죠. 귀족 출신인데 둘이 사랑을 하는데 이것도 신분 차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반대죠. 강자를 대변하는 아버지 제롱의 반대인데 이 포스트가
너무나 좋은 거는 이 여자의 입을 막고 있죠. 이 여자는 폐병이 걸렸기 때문에 곧 죽어요. 이 혈색, 눈 감고 있는데 굉장히 낭만적인데 입을 막고 있는 사람은 알프레도 아니고 제르몽 아버지죠. 올빈스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으로 춘희의 주제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예. 창백한 얼굴에 아버지 제르몽 입을 막고 있는 서 있는 모습. 대단하죠. 자, 이 감독은 그 유인물이 나와 있죠. 이름 지금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데미안 뭐라고요? 네, 데미안 샤젤이 하버드 대학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엠마 스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죠. 굉장히 젊었습니다. 80년대 생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연출자와 해석자. 이 사람은 이제 배우, 이제 뭐 라이언 고슬링이고, 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최연소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 올 초죠, 그 아카데미 시상식 한 거. 그 워렌 버티가 잘못 발표해가지고 거기서 이 감독상을 받았죠. 작년인가 오는가 받고 시나리오 작가한테 하는데 하버드대학교 희가 환경학과 나왔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거를 몰랐지만 예측했어요. 영화를 보고 예측했어요. 영화가 너무 색감이 이쁘고 화려하고 영상미가 미치겠는 거야. 음악은 그거를 그대로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시가 환경학과잖아요. 하버드대학교. 얘 고전 다 알아요, 이런 애들. 하버드대학교 졸업하려면요. 인문 고전 다 독파해야 돼요. 데미안 샤젤이가 나오네요. 85년생. 위플래시도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위플래시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감독과 모든 위에 쓰는 멤버들은 인류대학교 애들이에요. 인류대학이 무조건 제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게 전부 인문 고전을 다 마스터해야지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적으로 부활시켰다. 이 감각 있는 감독에 의해서. 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예전에 오페라 유령이 그렇게 했었죠. 예. 이 오페라의 수십 년, 80년대 버전이 지금은 동등한, 평등한 위치에서 신분이나 외모 차이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오디션을 보고 서로 사랑은 하지만 굉장히 거리감 있는 세련된 사랑을 하는 뉘앙스가 오늘 느껴질 거예요. 그 재즈 피아노 선율처럼. 자, 미녀와 야수, 더티 댄싱, 물랑루즈까지 시대적으로 예, 바뀐 거죠. 이 물랑루즈 처음에 누구에게입니까? 오스카 얘기, 와일드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비슷한 영화들이 있고 예, 나온 이유는 예, 남녀의 영화 감독과 여배우와의 상관관계를 위해서 제가 찍은 거예요. 아름다운 젊은 여대생은요, 숭고하고 지적이고 중후한 여자, 남자 교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게 결핍되어 있거든요. 고 나이 또래의 중후한, 숭고한, 지적인 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대학 교수 같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젊음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의 결핍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에로스의 결핍으로 원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학 교수와 여제자, 영화 감독과 여배우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그게 20살 차이가 나면 제일 좋고요. 우리 사회적 잣대로는 그거를 미친놈들, 미친년놈이라고 하는데 얘들 잣대로는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에요. 그걸 아시면 돼요. 좀 황당합니까? 근데 제가 오늘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황당하고 불편하고 이게 뭐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변화할 수 있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똑같이 다른 것처럼 재미있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뭐 새로 또 똑같은 거 보고 이런 거랑 훨씬 낫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한번 오면 끝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새로운 시선을 주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대중들은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변주를 듣고 싶어 하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오스카 상 받은 거고요. 오스카상은 지나갈게요. 제가 한국에서 라라랜드는 뭐 하여튼 오스카에서 상을 많이 받은 유명한 인정받은 영화고요. 미장센, 예. 화면이 스토리텔링 해주는 걸 미장센이라고 그러죠. 이미 이 화려한 영상 위 춤을 추고 있죠. 신발 이런 게 모든 게다 더티 댄싱하고 바뀌었습니다. 음악도 바뀌었고 도시적이죠. 현대적이죠.
오늘 들으실 노래는 City of Star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바스찬 그 씬, 엠마 세바스찬 씬 그 주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사랑에 빠지는 거의 모든 이유가 이 영화 속에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LA죠. 로스앤젤레스 그 라라랜드예요. LA 재즈 뮤지션 꿈꾸는 세바스찬과 배우를 꿈꾸는 미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성분들은 다 배우를 꿈꾼다고 생각하시고 남자 두 명은 이제 뮤지션을 꿈꾸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기를 투영해서 보면 재밌죠. 미아, 내가 미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장면에서 나오는 춤과 음악이 예술이에요. 너무나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하지만 아름다워요. 이때 음악처럼 영상처럼 서로가 이끌리는 거죠. 여자한테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결혼식 필요했네? 결혼 확률이 높을까요? 서로 눈 맞아서 친구들끼리. 여자는 그때 가장 결혼하고 싶대요. 실제로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예, 자기 친구 결혼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필요했는데 옛날에 이 분위기 덕택이죠. 예. 이 성향이 보라색이에요. 예. 누가 언제부터 노란색 그랬어요? 우리 기술로 만들면 되잖아요. 보라색. 우리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자, 평점도 높은 편이고요. 별로 안 이쁘지만 예쁘게 보여요. 오늘. 이 영상이 너무 좋고 연기도 잘하죠.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이 캐나다 출신입니다. 80년생. 이건 좀 나이 많죠. 산드라 블루니까 사실 이게 키워드예요. 네. 왜냐? 산드라 블루니 자기가 가지고 싶은 에로스의 결핍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류도 대선배고 연기 잘하고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되는 나이에 이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권력도 돈도 그냥 없는 외모만 아름다운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지적이거든요. 현실적이기도 하고 숭고한 걸 좋아하죠. 산드라 블록 같은 걸 좋아하겠죠. 흥행을 했다는 얘기고 자 라라랜드란 뜻은 뭐 이런 성격도 있지만 그 LA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꿈의 나라, 몽상의 나라 딱 이 모티브거든요. 오늘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LA 남부 캘리포니아지요. 할리우드 요즘 뭐 무한도전에서도 이게 라라랜드 여기 나오기도 하던데 요 세 개의 옷이 우리나라 작년 대통령 선거할 때 각 당의 색깔이 됐어요. 네, 재밌죠? 얘들 색상을 되게 잘 쓰죠? 너무나 이쁘잖아요 색깔들이. 영화 음악은 음반을 하나 사세요. 음반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미아 세바스찬 스팀 여기 주제곡이고요. A Lovely Night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것도 한번 들으실 거고 City of Star 이것도 유명한 다 좋습니다. 피아노 재즈 곡이라서 예. 이런 거 하고 이런 모습들은 물랑무주 같죠. 예. 오늘 라라랜드 나온 장면이에요. 예. 우리가 꼭 이런 아름다운 영화를 현실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꿈 같은 세상을 그리는 게 영화죠. 재즈 피아노의 선율 예. 그리고 이런 뭐 또 독특한 음악이 나올 때도 있었고 마술 같은 미장사의 미술 같은 미장사 감독의 커리어를 궁금했다. 이러한 영상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현대는 청각보다는 시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덜 떨어진 시대가 맞긴 맞아요. 과학은 발달했지만 자 우리가 책을 안 읽고 너무나 이렇게 화면에만 이미지에만 집중하는 시대인데 조금 책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훨씬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랑도 잘해요. 예. 화면 이미지 미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게 문학과 어떤 독서가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심영래 감독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디션 보는 장면이죠. 물랑루즈 같은 자 이런 톤 영화에 이런 톤 쓴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우리나라 영화를 비교해보면 남한산성 같은 영화는 워낙 문학적으로 대사가 좋아서 좋은데 전부 뭐 범죄, 막 조폭 미치겠어요. 너무 잔인해서 여기서 영화감독이나 연출자 하시더라도 정말 멋진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독창적이면서도 지금 뭐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갔는데
이 여자의 이런 모습 섹시하잖아요. 여자는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섹시한 게 아니고, 스타킹 벗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 섹시해요, 저는. 스타킹 벗고 그러는 거막 추해요, 저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래 서로 눈을 응시할 때가 아무 말이 필요 없죠. 예.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왼쪽. 저는 미국 가서 어떤 항공사 어떤 디자인만 봐도, 버진 항공사, 그런, 흰색과 빨간색으로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조명도 너무 좋고. 이 우리는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색채입니다, 색채. 색의 해방이 있어야지만 정신의 해방이 있어요. 오늘 그걸 분명히 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밌게 감상하셔도 되지만, 이런 모습들. 도시의 이런 성을 이렇게 쫙 그렸잖아요. 조명과 미녀와 야수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색상, 양복, 이 사람들의 옷. 이 보세요. 색채 천국이에요, 이거는. 이런 모든 편집, 디자인, 시나리오가 완벽한 영화죠. 자, 이제부터 영화를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음악을 한번 먼저 듣고, 예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죠. 음악은, 자, City of Stars. 이게 이제 또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감미롭죠. 러블리 나이스는 라이언 고슬링만 부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피아노가 계속 나오죠, 재즈 피아노. 재즈죠. 주제까지는 듣고, 자, 이제 Another Day of Sun. 이건 이제 좀 신나는.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거나 보죠. 뭔가 활기찬 시작을 알리는 것 같죠? 자, 이제 영화를 보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선생님 보셨고? 외우셨어요? 한번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보고 나서 한번더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도 좀 들어보고.